안녕하세요, 브라이시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F-150 2011년식부터 2013년, 14년식까지 트랜스미션이 갑자기 주행 중에 기어가 3단이든 4단이 5단이든 간에 쭉 달리다가 갑자기 1단으로 기어가 들어가면서 엔진 브레이크가 잡히면 잡히는 것 같이 웅 하는 소음, 어떤 아니 궁 하는 소음과 같이 뒷바퀴 기가 말 그래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어를 뭐 3, 4단, 4, 5단 가다가 기어를 수동 미션을 1단으로 놓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뒷바퀴가 브레이크 잡히는 것 같이 스키드가 타면서 갑자기 출력이 기어가 변속이 저단기어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차들이 가끔 있나 봐요.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접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F-150 트럭을 시운전하고 또 여러 번뭐 드라이브를 자주 하지만 거의 매일도 그런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게 세이프트 리콜로 작년에 올라온 거예요, 2019년도에. 그래서 세이프트 리콜이 19S57이에요. 자, 그거에 관해서 지금 밴쿠버에 사시는 구독자분께서 한번 질문을 하셨어요. 뭐 저의 동영상을 우연치 않게 통해서 또 보셔가지고 질문했고, 제가 어제 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분도 리프로그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증상이 말만 들어보면 엄청 위험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달려가다 갑자기 기어가 1단으로 들어가면서 뒷바퀴가 브레이크 잡은 것처럼 웅 하면 소리 나고 갑자기 속도가 줄이면서 차가 뒤흔들흔들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S07 리프로그램을 해서 이 트랜스미션을 컨트롤하는 프로그램을 개선시켜서 리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것을 해서도 안된 차는 다른 걸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19N01이라고, 트랜스미션 안에 이제 엔진 컴퓨터 PCM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게 변속을 하게 되는데, 뭐 입출력이라든가 입출력 미션 안에 센서들의 속도를 받아서 출력이라든가 어떤 스피드 제어를 하는데, 기어 변속을 제어를 하는데, 이게 그 안에 출력 회전수에 센서하고 아니면 그 안에 내부 기판의 회로 불량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런 현상이 도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드에서는 이게 모든 차가 해당되는 아니고, 이 세이프트 리콜은 모두 강제적으로 위험 상황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19S07은. 그다음에 19N01은 이제 그런 증상이 이제 나와서 PCM 컴퓨터에 기록이, 고장 코드가 기록이 되어 있는 차들. 제가 지금 고장 기록이 아 고장 코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자막으로 지금 넣어드릴 거고요. 지금 그런 기억이 혹은 그런 증상이 나타난 차들은 트랜스미션 안에 이게 트랜스미션을 제어하는 뭐 클러치라든가 드럼 디스크를 제어하는 밸브바디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밸브바디를 컨트롤해주는 솔레노이드 밸브라든가 센서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과 엔진 컴퓨터와 연결하는 회로 기판이 있거든요. 그게 리드 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프레그램 리드 프레임 자체가 좀 불량이라서 코드에서는 그걸 교환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다 퇴근하고 지금 남아 있거든요, 저만. 제가 마침 저번 주에 솔직히 좀 실수를 했어요. 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동영상을 올렸던 트랜스미션 오일 새는 거 뒤에 불크헤드 커넥터, 트랜스미션 TCM 커넥터 플라스틱 오링에서 기름이 자주 새거든요. 이게 잘못 오해하면 그 크게 오일이 흘러서 오일팬을 적시기 때문에 오일팬이 새는 줄 아는데, 이게 그 TCM 커넥터 오링에서 새는 거예요. 이게 BMW 내가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그것도 그런 증상이더라고요. 근데 자, 그런데 그건 그렇고 가네. 근데 그 동영상에서 올렸듯이, 아, 그 동영상 그 작업을 하다가 제가 실수했던 것을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리콜에 대해서. 리콜은 이제 그 안에 있는 트랜스미션 안에 밸브바디 사이에 리드 프레임 회로 기판 일체형을 교환해 주는데, 마침 제가 그 실수를 해가지고 미션을 그 회로 기판을 구할 수가 없어요. 2009년 10년 거 다르고 2010년
11년식부터 13년식까지 다르고 그러더라고요. 부품 번호가. 그래서 2011년 것을 갖다 끼웠는데 안 맞아. 이게 변속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그 회로 기판을 포드에서는 따로 팔질 않아서 이게 SGI 그 보험회사 인슈런스에서 어쩔 수 없이 미션을 통째로 사다가 그 회로 기판만 이게 갈아서 드렸습니다. 그건 내 실수이기 때문에 뭐 손님한테는 그 오일세는 공의만 받고 그것은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 더 미션이 중고가 하나 있고 그걸 뜯어놓은 게 지금 내가 일하는 벤치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F-150의 밸브 바디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F-150 2009년식부터 2017년식까지 6스피드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일팬을 떼면은 지금 이게 위쪽으로 가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일팬을 떼면 오일 필터가 있고 지금 오일팬에 떼면 이쪽에 볼트가 엄청 많은데 이쪽에 큰 볼트 작은 거 있고 큰 볼트 이쪽에 3개 5개 이쪽에 3개 이렇게 푸시면 이게 나와요. 그러면 오일 밸브바디하고 이게 통째로 이렇게 밑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시는 게 까만 게 리드 프레임이에요. 리드 프레임이라는 게 배선이라든가 센서 그 다음에 출력 센서 출력 그 다음에 안에 뭐 온도 센서 같은 것이 일체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기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1단으로 들어가는 게 이쪽 출력 센서가 어떤 안에 기판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전기라든가 신호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기 때문에 그 19SO7이 안 된 차들은 이 리드 프레임을 교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볼트는 이쪽에 지금 잡아주는 6개만 푸시면은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로 들어 올리시면 이게 나와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엔진 컴퓨터하고 연결해 주는 TCM 기판과 연결해 주는 선이고 이 안에 지금 배선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솔레노이드 밸브하고 연결해 주는 커넥터. 그러니까 이 전기 신호가 엔진 컴퓨터에서 와서 이쪽으로 쭉 연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각종 센서하고 또 온도 센서, 뭐 RPM 센서 같은 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체가 불량이라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행 중에 갑자기 1단으로 떨어진다든가 그리고 어떤 특정 코드가 발생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신 분들은 2011년식에서 2014년식까지 포드 F-150는 그 리콜 프로그램 리콜을 해도 안 되는 차들은 이것을 교환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게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한 캐나다 달러로 지금 한 250불 정도 하니까 한국에는 얼마 정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따로 특수공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진 않고 밸브바디 떼서 이걸 분리해서 교환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